안녕하십니까. 더 K 직장인농구리그 조직위원회 이명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더 K 직장인농구리그 1차 대회 대표자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자회의에 직접 참석하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방송으로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도 무려 28팀이나 성황리에 참석을 출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 시즌도 아주 즐겁게 농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도움과 또 참가에 따른 열의가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농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이 되어주려는 걸 신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28개 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그 대표자회의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조추첨 또 디비전 배정 조추첨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28팀을 디비전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디비전 1에 6개 팀, 디비전 2에 10개 팀, 그리고 디비전 3에 12개 팀을 배정을 해서 디비전 1은 풀 리그를 통해서 예선을 거쳐서 지난번과 같이 1, 2, 3, 4위 팀이 토너먼트 시스템으로 최종 결승전을 갖는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또 디비전 2는 5개 팀씩 나눠서 또 디비전 3는 6개 팀이 나눠서 예선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 준결승 토너먼트 시를 통해서 최종 결승전을 갖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팀 각 디비전별 팀 배정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희 K리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실력, 성적, 그리고 각 팀에 보강된 선수라든지 아니면 각 팀에서 이탈한 선수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디비전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간 그동안의 성적과 조금 다른 그 디비전 분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디비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고만 좀 불편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감수를 하시면 저 팀을 왜 저 디비전으로 보내고 이 팀을 왜 이 디비전으로 왔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디비전 구분에 따른 조 편성을 하겠는데 일단 디비전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팀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섯 팀을 한 팀씩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디비전 1입니다. 먼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물론 지난 3차 대회에는 출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그 저희 대회를 통해서 디비전 1의 위용을 보낸 팀입니다. 그 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 2018년 디비전 3차 대회에서는 디비전 2에서 뛰었습니다만 역시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28팀 중에서는 그래도 디비전 1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입니다. 과거에 이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우승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고참 형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꾸준히 잘해주면서 지난번 대회도 뭐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우승 후보입니다. 제일 약품이 또 나왔습니다. 제일 약품이 홈 시즌을 쉬고 나왔지만, 그러나 역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디비전 1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TSB입니다. 이 팀 또한 디비전 지난 시즌에도 디비전 1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선수에 조금의 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더 강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강해질 그런 지금 그 실력을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 선수의 거취가 문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강팀으로 디비전 안에서 활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난 대회 디비전 2 우승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비전 안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제 이 팀이 기존의 디비전 안에서 뛰던 팀과 어느 정도의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디비전 1에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폴리스 제일약품 이노션 삼성전자 TSB 그리고 코롱 인더스트리가 디비전 1에 편성이 됐습니다. 자, 디비전 2는 말씀드린 대로 디비전 2는 10개 팀이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 삼성 SDS는 두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모든 이제 세 팀이 나왔는데 한 팀은 디비전 3에 편성이 됐고 두 팀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두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을 AB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팀은 저희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를 그 분류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드가 좀 비슷하게 양 팀을 같은 조로 놓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르게 저희가 하고 먼저 디비전 1에 있을 8팀을 1, 2에 있을 8팀을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통에다 놓고 제가 임의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비전 2에 A조를 제가 선발을 하겠습니다. 선발 4팀을 선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제가 선발하겠습니다. 4팀입니다. 하나. 자, 먼저 선발하겠습니다. 자, GS 글로벌입니다. A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A조로 편성이 됩니다. KB국민은행 A조로.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A조로 편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A, B, 나머지 한 팀 더. 다섯. 여기 있잖아. 다섯. A, B, 3, 아. SDS. 네. 자, 이제 나머지 네 팀이 이제 B조입니다. 현대모비스연구소.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시제이 이수그룹 B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S 두 팀을 여기다 놓고 저희가 A조부터 선발하겠습니다. 뭐 물론 A팀을 A조에 놓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뭐 저희가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조에 들어갈 팀을 먼저 선정합니다. 아, 때는 때대로 갔습니다. 삼성 SDS A팀이 A조로 가고 B팀이 B조로 갑니다. 자, B팀이 B조로 가겠습니다. 자, 디비전 3입니다. 디비전 3는 아까 말씀드린 12팀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팀 중에는 신규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출전한 팀이 6팀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나오다가 장기간 쉬다가 나온 팀들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 8팀을 무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팀은, 지난 대회 또 지지난 대회 성적을 감안해서, 그래서 나머지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 두 조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비전 3의 A팀 6팀을 선정합니다. A조 6팀.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이제 과거에 저희 그, 직전 리그에 나온 팀이 아니고, 이번에 나오는 팀들 거의 새로 팀을 그, 꾸렸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디비전 3로 편성을 했습니다. 삼성 SDS 경기입니다. A팀. A조입니다, A조. 삼성 바이오 에피스 A조입니다. 두 팀을 더 보겠습니다.
한국 PNG A조입니다. 한 팀 더 뽑습니다. 이조 한양기술공업 A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여섯 팀이 모두 B조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신규로 나온 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라코 마이애미입니다. B조. 롯데 코리아 세븐 B조입니다.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좋은 선수가 많이 있는데 부상 그리고 뭐 출석률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수들 좀 해외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분입니다. 과거에 뭐 제일 모직으로도 나오고 했던 팀인데 그동안 또 많이 쉬었습니다. 아마 다른 대회는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디비전 3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 롯데 주류입니다. 롯데 주류가 B조에 편성이 됩니다. 자, 아까 그 일단 조 편성은 그렇게 A조, B조, 즉 디비전 2, 3는 A조, B조 편성이 되고 A 디비전 1은 풀 리그 이후에 1, 2, 3, 4위 팀이 토너먼트 정식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승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디비전 배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팀에 너무 그 변화가 많이 있고 해외로 갔다든지 또 국내 지방으로 전출하신 분 또 새롭게 또 팀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는 그 정보 내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서 저희가 디비전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뭐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경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그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잘 운동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여러분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승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농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 이 목적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스티지가 이제 저희 후원업체로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그 받을 급부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즌에도 또 좋은 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스티지 아니더라도 점프몰이라든지 저희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씩 좀 저희가 모양을 갖춰갑니다만 역시 뭐 여전히 여러분들의 선수 여러분들의 출전비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년도에 규칙이 좀 바뀐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BA 세계농구연맹이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좀 바꿔놓은 것을 뭐 대한농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리그도 금년 3월부터 적용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은 좀 조만간에 저희가 따로 올리고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 문의사항 있다든지 뭐 좀 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서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그 작년서부터 그 하이라이트 또 주간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많이 올려드린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 더 K 직장인 농구 리그 1차 대회 대표자 회의 중에서 또 조춘서 수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3월 2일 날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